이용석 광주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며 노동계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노동계가 다음 주 협상 과정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 달래기와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노동계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현대차 측은 노동계의 참여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고 노동계는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또한 노동계 참여 없이는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 민정에서 합의한 네 가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공장 설립 후 근로기준 마련과 생산직 근로자 모집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소중한 기회입니다. 현대차 측은 신차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어 투자 계획 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는 19일 예정된 광주형 일자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노동계 최종 회의를 앞두고 이용섭 시장이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KBC 정종입니다.